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. 테스트가 필요하고요. 저희 집에도 그런 분들 손님으로 많이 오죠. 저는 그래요.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접어라. 무당들은 다 잘 산다 라는 편견 때문에 좀 아무래도 뭐 신내림을 억지로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요즘 계시죠? 많아요. 제 직업이 무속인이고 신을 모시는 제자고 하니까 네. 이 길이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죠?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요. 어쨌든 무당은 내림이에요. 그죠? 집 안에. 무당 있었던 집에 무당이 나요. 저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어린아이인데 이제 20살 뭐 21, 22살 진짜 어린 애들 그런 애들이 포기가 많아요. 그런 제자분들이 어린 제자분들이 이게 힘들어요. 나이 자체가 너무 어리면 힘들다는 거예요. 이제 뭐 한 7, 8살에 받아가지고 지금 뭐 성인이 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정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무당이 돼서 신엄마 밑에 갔어. 신엄마 밑에서 열심히 잘 배웠는데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.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,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맞춰야 돼요. 근데 신이 싸우겠어요? 인간이 싸우겠어요? 인간이 싸우겠죠. 그래서 한두 달 돼서 나가고 뭐 얼마 안 돼서 뭐 독립해서 나오고 다시 법당 차렸는데 또 접고 많거든요.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열심히 할, 최선을 다할 각오가 없으면 이 무당이란 직업은 할 수가 없어요.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죠. 우리 집에 와서 구슬하고 점을 보고 했다가지고 막 넘어졌던 집이 벌떡 일어설 수는 없어요.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요. 그것처럼 무당도 하루아침에 신내림 받았대가지고 다 날고 뛰는 무당이 될 수는 없어요. 이제 태어난 거거든요. 구판에서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. 인간의 인간계에서 이 천상계를 누른다고 해서 절대 누를 수가 없어요. 우리는 땅에 있고 이분들은 하늘에 계시는 거잖아. 천지가 뒤바뀌지 않는 이상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 이게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이게 좋은 거거든요.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활도 있지만 할아버지한테는 또 할아버지한테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정확히 신이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은 보면 표시가 나요. 일단 신이 왔구나. 딱 봤을 때. 그냥 아니면 조상이 그냥 왕래를 하는구나. 네. 근데 어쨌든 다 귀신이든 잡신이든 맑은 신령님이든 신이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무턱대고 내가 그런 현상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점을 통해 보고 본 다음에 해야 될 사람인지 안 해야 될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했는데 지금 잠깐 뭐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접었다.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하고 싶어요. 나라는 인간이 꿋꿋이 잘 견뎌낼 수 있겠다. 그러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. 근데 꼭 아닌데 무당된 사람 있거든요. 걔 중에. 그런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접어라. 접는 게 나아요. 그럼 이제 내 홍보를 합시다. 그래. 저도 나는 저라는 사람은 저라는 제자는 진짜 왔을 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지를 이게 0.1초든 그 짧은 순간에 방울을 흔들 때 할아버지를 청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. 저는 그렇다는 거고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. 하실 건데 이게 어쨌든 소문은 당사자들이 낸다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낸다는 거죠. 그러니 그런 편견 없었으면 좋겠어요.